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바로 이세벨의 딸에게서 난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죽게 되잖아요. 죽자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뭐 하여튼 그 소생들은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때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나가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과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막내 아들을 요아스를 갖다가 빼냈어요. 그리고 그 유모의 침실에 숨겨가지고 아달랴를 피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뭐 어린 갓난아이니까 얘를 갖다가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숨겨서 6년 동안을 키우게 되죠. 그 사이에 이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모양 엄청나게 뭐 늘어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해가 되던 해에,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백부장과 호위병,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아달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 얘기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과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있다. 우리 진짜 왕이 있다. 그 왕을 보여주겠다 해서 요아스를 그들 앞에 소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마음을 먹고 야 아달랴를 치고 그러면 요아스를 왕으로 삼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군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군대를 지키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취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왕의 취임식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삼았습니다. 이때까지 아달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나왔죠. 아달랴가 13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앉아 있고 그리고 뭐그 주변에 장관들과 나팔수가 막 이렇게 서 있는 온 백성들이 죽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지가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막이 반역이다 반역 소리 질리. 그렇지만 지가 왕은 아니죠. 그래서 쫓겨나서 왕궁에서 성전 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죽게 되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는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따르는 자가 없이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는 왕을 세우고 백성들과 언약을 다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알 신당을 전부 다 가서 하이파이브 그다음에 아세라성 다 파헤쳐버리고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정통적인 왕의 자리에 왕을 세우고. 유대 나라가 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 정말 어린 나이에 숨었다가 6년 동안 숨겨 있다가 왕이 됐기 때문에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왕이 되게 됐죠. 자, 오늘 11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자, 북방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세벨과 아합이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이 전부 다 정결하게 만들듯이 이 유대 땅에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 예후에게 속한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여튼 다 죽게 됩니다. 그냥 이세벨에게 속한 자, 예후에게 속한 자,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북조나 남조나 할것 없이 다 죽게 되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게 뭐냐면 내 대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불이 계속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아달랴가 그 다윗의 기독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아스를 빼내가지고 요아스를 갖다가 숨겨서 그가 왕이 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길로 가고 우상을 따르고 악한 길에 서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계속 등불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또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이를 위해서 정말 힘을 써가지고 요아스를 갖다 왕을 세우기까지 그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얘기를 다 요아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그 백부장들과 그 군대 장관들이 그 여호야다의 말에 다 순종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호야다의 말을 모두가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야다가 그동안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여호야다가 여기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백성들과 군인 장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예? 반역을 한다거나, 반역입니다. 하고 일어나서 난리를 칠 텐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요아스를 갖다 왕으로 세우는데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다의 인품과 그의 신앙, 믿음이 얼마나 귀중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길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따르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는 언젠가 배반을 당할 것이고, 또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지를 않고 이 반역이라는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이 일들을 이룬다고 할 때에 여호야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만큼 사람한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다 믿었고 그에게 말을 순종했고 그 말들을 따라서 이렇게 아달리를 처리하는 일에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여호야다의 그 인격과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야다와 같은 그렇게 진실한 일꾼, 신실한 모든 백성들이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따라야지 그렇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악한 자를 따라가면 결국은 그와 함께 망해요.
아시아의 어머니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아합의 집과 교제를 해갖고 거기에 통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불행이 유다의 집안에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합과 교제를 하고 그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가정에 이 암덩어리가 유다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유다를 갖다가 이 병들게 만들고 정말 이 고통을 이런 일을 겪게 만드는 이 불행한 일들을 겪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 이것이 악인을 따르면 아무리 선한 사람에도 악인을 따라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아무리 나는 신앙이 좋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지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뜻을 분별해 가지고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디를 따라가,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쫙 따라가서 나라의 전통을 다시 세우고 그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역사냐 그거예요. 오늘 이런 민족적인 지도자, 이런 민족적인 일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라가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랬거든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들이 바로 서야 우리가 편안하니까. 잘못하면 그들이 잘못 따라가고 잘못 정치를 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오늘 우리나라에 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도자들의 모든 문제들이 아니겠어요. 그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든 바른 길을 가려고 이끈다고 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편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 되고 나라가 편안하고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 오늘 또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를 따라가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이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말을 따라 쫙 나가서 함께 모여가지고 왕을 세우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요아스를 숨겼던 그 누이를 볼수 있잖아요. 아시아의 누나, 아시아 왕의 누나이고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갖다 숨겼잖아요. 요아스. 참이 가운데 그 갓난아이 어린 하나를 갖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그래서 감춰뒀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정말 귀한 손길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정말 위기에도 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을 해오면서 일을 이뤘기 때문에 아시아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왕자 남자들이 나중에 예후에게 다 죽잖아요. 예후에게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누나는 살아서 그래서 그를 끝까지 요아스를 지키는 자가 됐다.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를 이룰 때에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잡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의의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시려고 할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세상의 사람이나 어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칭찬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그들 앞에 보물이 되어지고 표징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보여져서 내 말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여호야다가 정치를 개혁하고 바른 왕을 세울 때에 백성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렇죠. 예, 평온하더라. 그러나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예,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또 여기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나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따르고 내가 바라는 그 사람들을 정말 바르게 정하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그 바탕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가는 여호야다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와 함께 멋진 승리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기서 또 만나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고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하였고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며 여호야다의 그 놀라운 그 인격과 그의 삶을 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언행과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나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나하시고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 이 나라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정 이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을 선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고 온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상처받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모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 피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성령이 불러 다그 모든 악한 것들 다 소멸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생활고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케어하옵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감에 빠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시고 이 땅 위에 주의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희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권세는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악하고 더럽고 취한 것들 다 정결케 하시되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적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 충만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에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내 충만 능력 충만이라 주의 강단마다 불이 떨어져서 귀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 땅과 이스라엘 땅에도 영적 지도자 불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주께 드려오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